미안해. 입양이 안될것 같아, 아가들. 야, 니들 나와. 니들 입양 안 된대, 나와. 니들 입양 안 된대, 나와. 안녕하세요. 야옹이 채널의 야옹이 아빠. 오늘은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. 아예 다른 게 아니고요. 저 네 마리 아기 고양이 아시잖아요.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 아기 고양이 네 마리를 다 입양하시겠다 하는 분이 생겨서 지금 고양이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기분이 좋아서 또 얼굴을 잃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지금 계속 비가 왔는데 아기 고양이들이 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보통 제가 한 세 번을 찾아가면 두 번은 못 만나요.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어저께까지 비가 왔고 지금 잠깐 그쳤는데 지금 아니면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분이 서울 사신다고 해요. 그분 서울 사신다고 하는데 뭐 서울까지 제가 못 가겠습니까? 그 정도는 갈 수 있죠. 만약에 오늘 잡으면 그분한테까지 가서.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. 어떤 분이 이렇게 입양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디서 만나서 가져가세요. 이건 좀 그렇고 그분을 뵙고 정말 잘 키우실 수 있나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잡게 되면 이제 서울 바로 올라갈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 성공하겠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 많은 고양이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. 여기 보면 애기 양이들 말고 다른 양이들도 많았는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. 지금 2시간째인데 고양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아, 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. 지금 원래 지금 이 방송을 라이브로 하려고 방송을 켰다가 고양이가 없어서 치웠어요. 고양이를 찾아야 뭐 라이브를 하든지 하는데 너무 힘든 게 너무 더워요. 그 비가 온 뒤라 이거 완전 습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어서 그래도 뭐 입양하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봐야죠. 일단 어두워질 때까지 찾아보고 만약에 못 찾으면 내일 다시 와보려고.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아 걱정이네요. 오늘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. 애기가 네 마리 있어요. 여기 어머니 댁에 네 마리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기가 그래서 저 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. 어디 있어요? 난도 몰라요. 저 뒤에 있더라고. 뒤에 근데, 그래. 근데 오늘 오니까 없어. 고양이가? 그래서 나 데려가려고 왔거든. 고양이를 가져가려고.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입양한다니까. 여기 두면은 솔직히 이제 굶어 죽잖아요. 그렇지. 또 시끄럽고. 고양이 새끼 소리는 나요. 나는데. 난 어디다가 몰랐어요. 저번에 오니까 고양이들이 자꾸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때 아무도 안 계셨어.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어머님이 키우시는 건가. 어디? 고양이 자유 나노. 아니 뭐 제가 밤까지 있어 보고요. 항상 이 어머님 집으로 가던데. 고양이가? 응. 아니 우리 집으로 또 왔다가 또 뭐 나갔다가 뭐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이 집 고양이는 아니네요. 그래, 아니, 새끼 소리는 나도. 네, 새끼 소리. 어떤 날은 나도 어떤 날은 또 안 나고 이랬더라고. 내가 한번 들여다볼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이제 3시간째입니다.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요.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. 이 동네를 다 뒤진 것 같아요.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애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, 나 나쁜 사람 아니야. 보면 몰라? 딱 보면 몰라, 임마? 대신에 내가 이거 주면 애들 데려와라. 분명히 얘기하는데. 내가 이거 주면은,
애기도 데리고 와야 된다. 자, 도망가지 마, 시키야. 너도 이리 와. 뭔데, 너는? 야, 뭐야, 넌 또. 울지 마, 임마. 죽게, 여기 또 있어. 야, 너도 나와, 이리. 울지 말고 나와. 애기들 못 봤니? 울지 말고 이리 와. 그 입양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기다려만 주신다면은 뭐 비가 오든 뭐 일단 뭐 계속 비는 올 건데 찾아와 볼게요.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얘네들이 어디 짱 박혀 있나 봐요. 일단 다른 고양이도 안 보이고 카오스 고양이를 잠깐 보긴 했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거든요. 어? 카오스. 여러분 카오스 양이 봤어요. 카오스 양이가 저번에도 애기들을 찾아줬거든요. 이번에도 저 카오스 양이가 애기들을 찾아줄지 몰라요. 이거 마저 먹고 아기한테 가야 된다. 너 진짜 마지막이야. 이거 먹튀하면 너 죽는 애 진짜. 나 끝까지 쫓아간다. 너 먹어 쉽게. 먹튀하지 마. 애기들 있는데 가야 돼. 알았어? 애기들 찾아야 돼. 애기들 죽는단 말이야. 어떻게 두면. 저 뭐야? 찾았어요. 여러분 찾았어요. 저기 찾았어요. 저 고양이 있어요. 지금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 이 집 안쪽에서 고양이를 봤어요. 분명히 제가 이 안쪽에서 고양이를 봤고 이거 들어가는 걸 봤어요. 새끼 고양이들 두 마리를 봤어요. 확인했어요. 이제 확인해보고 일단 여기 캔 소리를 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저기 안에 고양이들이 있어요. 캔 먹자. 아옹. 캔. 옳지. 아유 착하네. 아가들 아유 착하네. 나 여기도 있고. 엄마냥 어디서 엄마냥.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또 싸운다. 엄마냥도 나오고. 옳지. 엄마냥 나왔어? 응? 아빠가 가져왔어. 괜찮지? 이 새끼 입양 좀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? 6시간 동안 찾아다녔어 임마. 아 정말. 어 야야. 아니 내 밥 주는데 나 깨는 거 어떡해. 너 나와서 먹어. 너 왜 안 먹고 그러고 있어. 빨리 와. 야 6시간을 찾아다녔다 이놈들아. 아가들도 밥 먹어야지. 그렇지. 응, 그래.